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유메카라에서 염조 랭옥 조조로와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라이벌 관계로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와 쿄조로가 유화에서 상현육 다키우타로 남매를 퇴치하고 나비저택에 있던 중 호초자매 위기를 듣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대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학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밤 시도부는 카나야에게 정말 저 바보 같은 남자들은 왜 서로 저렇게 못마땅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합심해서 싸웠으면 충분히 그 혈기들에게 독도 맞지 않았을 거라며 둘둘거렸죠. 카나이는 그래도 그 둘은 저번에 상현삼의 혈기를 함께 해쳤던 사이니까 때가 되면 다시 힘을 합쳐 무한한 가능성을 내지 않을까?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근처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고 카나이는 곧바로 일륜도를 꺼내 주변에 경계했죠. 시노부는 언니 왜 그래? 라고 했다가 자신도 그 기운을 느끼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때 시노부와 카나이가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얼음창이 날아와 초두둑 꽂혔고 카나이는 그대로 고체홉을 사용해 그 혈기를 붕괴했습니다. 그 혈기는 카나이의 검을 혈부채로 막은 뒤 쳐냈고 카나이는 그 혈기의 얼굴을 보고 심히 놀랬죠. 그 혈기의 눈에 상현이의 표식이 있었고 그는 아름다운 여자들이구나 라고 하며 무척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저택에 있는 여러 명의 고체옥 사용자들이 뛰어가 도마를 공격했는데 순식간에 도마의 철부채에 베어 쓰러지고 말았고 카나이와 시노부는 싸늘하게 분노하며 도마에게 뛰어들었죠. 그런데 어째선지 도마에게 근접해서 호흡을 날리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호흡이 흐트러져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마의 날카로운 얼음들이 몸 이곳저곳에 박혔고 카나이는 저 혈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혈기를 대처하느냐며 도마의 후방을 노려 벌레호 공격을 찔러넣었습니다. 시노부는 도마의 곁에 다가갔다가 폐가 찢어져 비토했지만 독을 주입했으니 우리의 승리라고 했죠. 하지만 도마는 잠시 고통스러워하더니 이내 잠잠해졌고 꽤나 강렬한 독이긴 하지만 이걸로는 나를 죽일 수 없을걸? 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노부를 향해 뛰어들어 부채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카나이가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꽃체호흡으로 도마에게 접근해 가를 휘둘렀고 도마는 그런 카나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카나이의 온몸에 상처를 내어 날려버렸죠. 도마는 카나이를 상대하다 보니 더욱더 어떤 쾌감이 느껴졌는데 카나이는 귀할 때 주들 중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껏 만나본 여자들 중에 가장 강했고 이런 여자를 잡아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저 웃음만 새어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이는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 자신의 동생 시노부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폭풍처럼 몰아쳤고 도마는 점점 더 네가 마음에 든다며 카나이를 압도해버렸고 카나이는 결국 쓰러져 더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시노부는 젠장 이 혈기 이길 수가 없어 너무 강해 라며 절망했고 도마는 카나이에게 기분 나쁜 미소로 다가가 자 어디 한번 강한 계집은 어떤 맛이 나나 한번 볼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염의 호흡이 도마를 막아섰고 뒤에서는 물의 호흡이 도마의 등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칫 지원병인가? 한참 즐거운 식사를 하고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며 정색을 했고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얼음 혈기술을 쏟아냈습니다. 그에 쿄로와 기우는 박자의 호흡으로 막아내보려고 했지만 아직 규타로의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니만큼 전부 다 막아낼 수가 없었죠. 도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빨리 이것들을 죽여놓아야겠다며 얼음 분신을 소환해 시노부와 카나이를 공격했고 쿄로와 기우는 본체가 상대를 했습니다. 기우와 쿄로는 그녀들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호흡으로 맞섰지만 또다시 둘의 호흡이 꼬이며 제 실력을 내지 못했고 그대로 도마의 공격에 튕겨 나가 바닥에 내뒹굴어지게 되었죠. 어째서 예전 아카야 때는 합이 잘 맞게 되었는데 더 강해진 지금은 이리도 부딪히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피할 때의 지원 병력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도마는 쳇 방해꾼들이 더 오는 건가? 저 아이들을 먹는 건 다음 기회에 해야겠구나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카나이와 시노부는 큰 부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게 되었고 기와 쿄로는 자신들이 부족해서 이들을 다치겠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베야키 당규는 기와 쿄로 둘을 따로 부르게 되었는데 쿄로는 염치가 없다며 줄어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징계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했죠. 그의 우베야키 당규는 그렇지 않다고 본디
불과 하얀 매혹을 가진 이들은 서로 극상성이라 대대로 함께 싸우지 않게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혈기도 퇴치할 수 있는 강한 검술이 나온다고 쓰여있다고 했죠. 꽤 그 두 조에게 일륜도로 만드는 대장의 말에 가서 훈련용 인형과 수련을해 둘의 합을 맞춰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 둘은 구호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쿄로는 기우에게 호초자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이번 수련을 성공하자고 했고 기우는 묵묵히 걸어나갔죠. 이윽고 대장장이들은 마을에 오랫동안 내려온 시초의 검사 요리치를 본따 만든 인형을 그들에게 선보였고 기우와 쿄로는 그 인형에게 함께 덤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둘의 호흡이 뒤엉키며 쉽게 공개할 수가 없었고 번번이 스텝이 꼬여 서로의 공격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쿄로는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냐며 뭔가 타개책을 찾아야겠다며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기우가 칼을 쿄로에게 겨누었습니다. 쿄로는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건 바로 저 인형이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시끄러워 라고 하며 곧장 쿄로에게 덤벼들었고 쿄로는 뒤에 공격을 방어하며 나는 동료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기우는 너의 그 세상 혼자 착한 척하는 게 참 역겹다며 넌 동료를 위해 강해지기보단 동료를 위해 죽는 걸 택할 자기만의 정의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했죠. 그의 쿄로는 열이 받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한 녀석이 할 말 아니라며 화염 외업으로 맞받아치기 시작했고 둘은 치열하게 각자의 호흡에 모든 형태를 선보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 둘은 서로의 칼을 맞대면서 서로의 칼에 담겨있던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았죠. 쿄로는 기우가 지금껏 강해지기 위해 더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외롭게 홀로 수련해 왔는지 알 수 있었고 기우는 쿄로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컨트롤해가며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쿄로와 기우는 동시에 지쳐 쓰러졌고 더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날이자 쿄로와 기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수련장에 나와 요리치 인형과 대련했는데 그걸 지켜보던 대장장이들은 어제 그 합의에 안 맞던 그 사람들이 맞냐고 놀랐습니다. 둘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곧바로 그 인형을 변해버렸고 둘은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쿄로는 이번에는 너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인정한다. 어제 우리가 서로의 모든 기술을 써가며 싸웠기에 서로의 흐름과 검술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공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된 것이었겠지 라고 했죠. 기우는 나는 어제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한 것일 뿐이다 라고 슥 고개를 돌렸고 쿄로는 그 모습에 녀석 쑥스러워하긴 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우와 쿄로는 어느 정도 수련의 성과도 냈으니 쉬다가 내일쯤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갑자기 대장장의 말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곳에는 대장장이들을 노리고 온 혈기 상현호 교코 상현 산탱구가 있었고 쿄로와 기우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교코는 그대로 그들을 보고 마비침 혈기술을 쏟아냈고 한태구 역시 음파 혈기술로 공격을 했죠. 그때 쿄로는 기우에게 기우 부탁한다 라고 했고 기우는 그대로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그 공격들을 전부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기우가 쳐낸 물의 호흡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 쿄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영혼을 날렸고 물과 화염의 호흡이 뒤섞이며 엄청난 크기의 참기에 나가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탱구는 어떻게 상현혈기를 일격에 베어버릴 수 있지? 라며 놀랐는데 그 순간 기우가 생생유전시연에 뛰어가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고 한탱구는 다른 분신으로 나눠져 이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가까이 분신들은 기우의 완벽한 방어 쿄로의 강력한 검술 앞에 계속 베어나갔고 한탱구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그 모든 분신들을 합쳐 조화쿠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우와 쿄로는 조화쿠텐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기우와 쿄로는 한쪽이 공격을 할 때 다른 한쪽은 그 공격을 보강해 살상력을 키웠고 한쪽이 방어를 할 때 다른 한쪽이 그 방어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동작을 해 조아쿠텐의 공격이 닿지 않게 했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압도하며 조아쿠텐의 목을 두 차례 베어버렸지만 조아쿠텐이 소문하지 않자 이건 분명히 본체가 따로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우는 한 명이 혈기를 맞고 한 명이 그 본체를 찾아야 하나? 라고 묻자 쿄로는 그렇게 된다면 남은 이가 이 혈기를 상대하기 벅찰 수도 있다며 곧 해가 뜰 시간이 올 테니 우린 이 혈기를 상대로 우리의 검술이나 더욱 견고하게 수련하는 건 어떠냐고 했죠. 조아쿠텐은 나를 상대로 뭐? 수련을 한다고? 라며 어이없어 했는데 쿄로는 아까 상대했던 인형은 금세 망가져버려서 말이야 이참에 제대로 연습을 좀 해야겠다 라며 조아쿠텐에 튀어갔고 기우와 쿄로는 조아쿠텐을 상대로 자신들의 합동공격에 대한 것들을 시험했고 우린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며 더욱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조아코테는 수십 번 기우큐졸의 공격에 무너지고 재생하고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재생하지 못하며 박살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귀인은 어떤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챈 큐조로는 그를 향해 달려갔고 그 끝에는 이미 체력을 다해 지쳐있는 한탱우의 본체가 있었습니다. 한탱우는 더 이상 조아코테는 재생시킬 힘이 없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도망갈 체력밖에 없었죠. 꽤 큐조라 기우는 서로를 바라보고 도개를 끄덕인 후 동시에 칼날을 휘둘러 한탱우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큐조라 기우 듀오가 대장의 마을에서 상인의 혈기들을 잡아냈다는 소식에 부비아시키 장주는 내 대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는 염주, 수주의 환상적인 콤비가 부활하는 건가 싶어 기뻐했죠. 한편 시노바 카나이는 여전히 시간이 가도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햇속에 박혀있는 도마의 혈기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기와 큐요로는 포초자매를 걱정하며 하루빨리 상인이 도마를 찾아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카나이와 시노바의 은한맨이자 슬코인 카나오가 그들에게 다가와 언니들을 저렇게 만든 혈기의 행방을 자아냈다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도마가 주들과 싸우고 있을 때 카나이가 너는 이 싸움에 끼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거라며 혹시 저 혈기가 도망간다면 그 뒤를 쫓아 정보를 알아낸 후에 필요할 때 전화라고 명령했었기에 싸움이 끝난 후 도마를 빠르게 뒤쫓았고 그가 만세은학교라는 종교의 교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죠. 그 곧바로 기와 큐로는 그곳에 가겠다고 카나오에게 안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세근락교에 가게 되었고 곧바로 귀가 느껴지는 방문을 걷어차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도마가 젊은 여자들을 뜯어먹고 있었고 어라? 너희는 저번에 귀할 때 개입들을 먹으러 갈 때 방해하던 녀석들 아닌가? 이번에도 설마 또 나를 방해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하며 씩 웃으며 부채를 들었고 이 시나리오 4부가 그신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귀와 큐로가 드디어 서로 협동하는 법을 알고 전투력이 버프된 전개를 넣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